비트코인 시세가 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비트코인은 27일 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근 2개월 만에 300%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급등세가 반짝 현상일지도 모른다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장을 이끌면서 지난 2017년대와는 사뭇 다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천만 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5월 10일 이후 1년 만입니다. 비트코인은 그해 1월 6일 2,888만 원인 정점에 달한 이후 급속한 냉각기류를 탔습니다. 당시 하락세의 천만 원대와 현재 상승세의 천만 원대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 IT 기업들의 잇따른 암호화폐 시장 진입과 미중 무역 전쟁 심화, 영국의 브렉시트 논쟁에서 촉발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사퇴 소식 등 글로벌 정세의 불안전함이 비트코인의 수요를 높인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함께 암호화폐 활용을 내세운 점이 거론됩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을 지닌 리브라 프로젝트 추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큰 관심을 모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의 벡트 설립 소식이 구체화된 것도 호재입니다. 암호화폐 선물거래소를 내세운 벡트는 오는 7월부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비트코인의 선물계약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격화되는 무역전쟁도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입니다. 무역전쟁으로 기축통화 환율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데다 국제 유가마저 치솟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전통적 안정자산으로 불리는 금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값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안정자산의 한 부류로 인정받은 지표가 아니냐는 평가입니다.